짠짠짠짠짠. 이번 브이로그는 24시간 브이로그는 아니고 또 일이 되게 스케줄이 많더라고요. 방송 촬영도 있고 이제 뭐 프로그램도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도 있고 피부가 좀 좋은데 여기 턱이 이렇게 뾰로로로록 하고 나왔어. 제가 작년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근데 그냥 식은땀이 이렇게 나더니 이렇게 픽 하고 쓰러지고 근데 정신을 차려서 멀쩡하게 다시 걸어가지고 집으로 오고 남자친구랑 공연장에 갔다가 공연장에서 이렇게 실려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이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피가 잘안 돈다고 하기는 했거든요. 올해는 약간 계속 또한 달째 부정출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출혈이 계속 있어서 턱에 이렇게 뾰루지가 생기나 봐요. 4시인데요. 이제 일이 끝났어요. 빨리 집에 가서 아직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 밥도 먹고 오늘은 조금 쉬고 편집도 조금 하고 그럴라구요. 저 이제 일하러 갑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일을 하러 갑니다. 지난번 24시간 브이로그에 나왔던 혜민 언니 촬영인데 자주 촬영을 하고 있어서 빙 오늘도 하러 가요. 1등으로 도착했어요. 뿌듯하다. 지금 이렇게 짐 정리를 했고 이건 오늘 립들 그리고 이건 이제 파데들이랑 기초들 그리고 제가 잘 쓰는 마스카라랑 컨실러고요. 제가 잘 일할 때 자주 들고 다니는 색조들만 골라왔어요. 이렇게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고데기인데 이거는 판고데기고 이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던 이거 다이렉트기고요. 이게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소개했었던 볼륨 고데기예요. 이렇게 빗두 가지는 항상 꼭 들고 다니고 소프트웍스 정보를 많이 물어봤는데 이거예요. 소프트웍스가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예쁘더라. 야, 그리고 여기서 얼그레이 냄새 난다? 진짜? 그 밀크티 향나. 맡아봐. 우와! 그치? 우와! 신기하지? 밀크티 향나. 이건 나 집에 있지? 아, 이거 있어? 응, 이것도 좋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게리피티 나왔던 건데. 게리피티 끝나고 써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아, 종근당 거구나. 나 이거 봤던 거 같아.
혹시 이쁘게 볼에 만들어졌지. 아 근데 아니 너무 좋아. 어 지금 그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는 것도 너무 예뻐. 어 좋아. 너무 예뻐. 마지막으로 손 아예 한번 내려놓고 찍어볼까? 나왔어 나왔어. 에이컨 나왔어. 이거 빗발부터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예쁘다. 요정머리 아니야 이거? 언니 입으로 언니 입으로 요정머리 아니야? 나는 요정이다. 네? 네 컨셉은? 저 수진님. 저 입은 진짜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스테일 아이라이너. 너무 예쁘다. 도스티 시더. 나 맨날 영상에서 항상 언더 채울 때 그걸 넣자. 언더 채울 때 이거? 너도 이거 찍어봐야겠어. 예쁘다. 예쁘지? 요정머리했어요. 오늘 언니 예쁜 거 보세요. 저녁 7시쯤인데 저는 집으로 갑니다. 비와 이사가 며칠 안 남아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정신없다. 그래서 잠깐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짐을 싸는 게 너무 막막해요. 너 나와도 돼? 왜? 너 나와도 돼? 저 남동생 군인이거든요. 군인이야 너 지금? 난 내 남동생이 군인으로 빠질 줄 몰랐지. 지금 짐들이 하나씩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방이었어? 너 내 브이로그 나오면 안 돼? 안 된다고? 군인이라 머리가 짧아요. 직업 군인인가? 장교죠. 동생이 ROTC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졸업을 하고 장교를 하거든요. 원래는 전혀 이런 쪽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여기 예술의 전당 살 때 여기 안쪽 골목 한번 차 3시 반 넘었다. 이렇게 화장품들을 정리해놨는데 이사할 때 이 짐을 한 번에 다 못 옮긴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박스에 옮겨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뭐가? 이사했다. 와 산뷰다. 2년 만에 해를 보고 산다.
나 해보면서 살고 싶었어. 우와. 지금부터 이제 짐을 정리할 거예요. 내 짐 같이 올라올게. 제가 그동안 북향이어가지고 해를 못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도 좀 하고 이제 조금씩 짐을 옮기려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집을 좀 정리했어요. 동생이 정리 다 해주고 친구랑 이 정도? 옆에 들어올 가구도 좀 있고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됐어요. 저녁 8시 반, 이제 9시가 다 됐는데 전 또 일을 해야 돼서 씻고 일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딱 10시예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사도 하고 짐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어요.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마켓 예정이 있어서 마켓 리허설을 하러 가고 제가 이제 방송 쪽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유희열의 스케치북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 헤어 메이크업을 하러 가는데 저의 수혈제입니다. 이거 없으면 일을 못해. 지금 12시예요. 일이 안 끝나. 일이 안 끝나요. 세상에. 짜잔. 유찌다 유찌. 어머머머 뉴 아라 하우스. 근데 똑같지. 어머머머머 아니 근데 다른 느낌이다 완전. 여기가 훨씬 넓어. 짭조름한 나의 편집 간식. 아 이거 내일까? 내일까지라고? 이렇게 일은 몰리고 몰리고 또 몰리는지 몰라. 나 이 영상 번호 따인 날 했던 메이크업이다. 직장인인 것 같았어. 아 호텔 1층에서 아를 마시고 있었는데 직장인이 다가와서 번호를 물어봤어? 어? 나 땀 삐질삐질 막 흘리고 이래서 정상이 아닌데? 2시인데 안 졸려. 다이간다 다이간다 나는 할 수 있어. 15분 전? 7시 반에 일어나야 돼서 몇 시간 못 자네? 일단 저녁 빨리 자려고요. 오전 8시니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가려고요. 찍고 있었어? 응. 24시간이 모자라요. 저도요. 늦었어 늦었어. 아침이라 너무 부었어요. 어떡해요. 왜 이렇게 일찍 잡힌 거죠? 저 때문이죠? 오. 제가 다 쓴 캐모마일 크림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각보다 좀 미팅이 늦어져가지고 밟아야 될 것 같아요. 바로 KBS로 넘어가요. 오늘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했었던 가수분이 나와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어. 박재범 씨가 나온대요. 와 저기 KBS가 보인다. 도착했어요. 오늘 4시까지인데 조금 늦었어. 계좌 있어서 우리도 살까요? 이제.
10분이에요. 유희열의 스케치북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가지고 녹화도 열심히 하고 오늘 출연했던 분들이 다 너무 재밌었어요. 박재범 씨도 출연했고 제가 그 푸듀를 진짜 열심히 봤는데 푸듀의 김용환 씨도 출연했고 뭐 조세호 씨랑 문창희 씨 개그맨 분들도 많이 출연하시고 생각보다 너무너무 재밌게 일해가지고 좋았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출발하면서 제가 배달의 민족으로 샐러드 파스타 주문했거든요. 아까 낮에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이제 집으로 빨리 가서 샐러드 파스타 먹으려고요. 너무 졸려 자야 되겠다. 안녕. 도대체 이른 시간 뭐 하시는 거죠? 왜 아침 7시에 세탁기를 돌리시는 거죠? 진짜 부지런하다 언니. 나? 도대체 이 언니의 삶의 원동력은 뭐예요? 아침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아랑입니다. 맞아. 이 살인 스케줄의 힘의 원천은 밥인가요? 우리 실장 사야다. 아, 둘 다 약간 나 사나 나간 것 같아. 하지만 오늘 이제 수요일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직 목금이 남... 언니 일요일까지 스케줄 있어? 나 이번 주 죽어. 나 이번 주 금요일 하루 쉬어. 오늘 4시에 끝난다며. 나 오늘 잊지 마세요. 새벽 4시입니다. 나 오늘 스케줄 3개야. 아직도? 아, 와 언니 대박. 과연 세탁 그냥 해낼 수 있을지. 아, 일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나 진짜 이만. 이따 언니 세 번째 스케줄 오면 나 이러고 있을게. 잠 못 자도 피부는 좋군요. 네, 그리고 저희 아침입니다. 우와! 아침. 요거는 제 아침이에요. 맛있겠다. 이제 점심 좀 안 되는 시간인데 제가 오늘 지금 마음이 급해요. 늦었어. 스토리보드 확인하다가 뭐 정신 차리니까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촬영은 배틀그라운드 배그? 프로게임 선수분들 프로필 촬영이에요. 2시 반까지는 삼성역으로 넘어가야 돼서 빨리 일 끝내고 나왔어요. 풍경 참 좋다. 이쁘다, 구름. 너무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은데? 네, 저 아마 근데 이제 그 저희 방송이 9월 7일이어가지고 네, 그거는 네, 피디님하고 상의 한 분씩만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끝나고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냐? 중간에 그러셔도 너무 좋죠. 상관없어요? 네네, 퀸 네. 질문을 계속 중간중간에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겸 저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아랑이라고 해요. 저도 이런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장면을 올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봤을 때 뭐 레고나 뭐 음악 이런 것들도 딱 뭔가 제품이 딱 보이게끔 아니면 나의 뭐 장점 같은 거나 내가 올리고 싶은 썸네일은 최대한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오후 5시 반인데 끝났어요. 스케줄 강의가 삼성인데 이제 마포동으로 갑니다. 마포구? 파주 쪽? 아직 내비를 찍어봤는데 지금 5시 반인데 6시 40분 도착이래. 이 정도면 7시 도착 예상을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먹었죠. 아직 도시락 못 먹은 것도 있고 하늘버리도 있고. 아니 삼성역에서 홍대 여기 합정? 어떻게 2시간 10분이 걸리지? 퇴근 시간 걸려가지고. 뭐야, 재회하니까 너무 반갑잖아. 진짜 헬쓱해졌네. 살 빠졌어, 나. 어떡해. 몇 시간 만에? 나 스케줄 3개, 나 체력이 안 돼, 이제. 늙었나봐. 난 잠깐 일했는데 밤 됐어. 아, 오늘 동시녹음 지옥이에요. 준비되셨나요? 동시녹음 지옥. 아, 동시녹음이요? 네.
동시녹음이라고? 네. 진짜 왜 이러니. 분장팀이 제일 싫어하는 동시녹음. 동시녹음은 어떤가요? 아, 아주 매우 불편하고 노잼이고 딴짓도 못하고 숨도 잘 못 쓰고 최악이야 동시녹음. 여기 왜 딜레이 됐어?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진행이 이래가지고 아니 분장 하더라도 뭐야 기본 해서 가면은 해주는도 얼마나 편하죠. 퇴근이요. 퇴근과 휴식. 새벽 4시가 좀 넘었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자서 오늘은 바로 자려고 해요. 아침 맞아. 아침 먹어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You're my sunshine. 지친 제 마음을 힐링해주는 문구네요. You're my sunshine. 컵 진짜 귀엽다. 언니가 이사를 했는데 뷰가 끝내준다. 이제 먹을까요? 네. 언니 얼굴 나와도 돼? 근데 상태 많이 안 좋은데 괜찮아 없어? 와 매미 소리 봐. 그거 찍는 것 같아.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 수준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놔야 돼. 잘 먹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쉬는 날이라서 약손병가 가서 마사지 받으려고요. 저녁에는 남자친구도 만나기 때문에 힐링하고 갈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종아리 관리 받으러 왔는데 대박 시원한 거 해준대요. 훨씬 시원해요? 진짜 훨씬. 어떡해. 너무 설레요. 받아보면 반할 수도 있어. 진짜 같은 종아리 관리예요? 응, 같은 종아리 관리인데 뱀부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뱀부 대나무? 네. 오 마이 갓. 너무 좋아. 오늘은 주말이에요. 다시 또 토요일이 됐어요. 일주일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네. 오늘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가요. 원래 이제 알고 지내던 아이돌 동생이 있는데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어서 이제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항상 일하는 우리 소람 실장을 먼저 보내고 저는 이제 오후에 촬영장 방문을 합니다. 오후에 단체 군무 시인이 있다고 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해요.
도착했어요. 올라갑니다.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조심스럽네.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꼭 촬영해. 보고 싶었어. 나한테 시간이 너무 안 돼. 아랑님 여긴 어디죠? 이곳은 바로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장. 제가 커피를 쏠 거예요. 대박. 아랑 느니. 뭐 오리지널 짜이나? 저는 그냥 주는 대로. 어머, 나와도 되나요? 어머. 저 빨리 저거 봐. 뭔데? 저의 이거 누나가 준 거 다 쓰고 또 하나 샀어. 아 진짜 보여주다가 거지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모든 스케줄을 어쩌다 보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함께 하는 거 아니야? 저 객식구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같이 살고 같이 일하는 거 같지 않아요? 편집해서 보면 늘 항상 힘이 될 때 나에게 힘이 돼주는 나무 같은 언니. 진짜 언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내일이나 일주일 그리고 끝난 날이야. 글쎄 눈물 나가지고. 나 이거 너가 이쁘다 했던 그 카디건. 당연 언니 어제 라이브 때도 입고 있는 거 나 봤지. 그저께. 맞지? 맞지. 왜 이러시는 거죠? 이러시는 이유가 뭔가요? 유튜브 첫 영상을 찍어준 감독님을 여기서 만났어요. 빈치도 씨랑 촬영한 곳이래요. 여기는 인싸들만 오나 봐요. 영현이 같은. 어머. Yeah, baby. 어머, 나도 여기 왔으니까 인싸야? Yeah. 어, 아! 아랑. 뭐야,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예. 아 진짜? 대박! 오랜만이에요. 진짜. 아니 몇 년 만이야. 어머 매너 다리. 촬영 끝나서 이제 테이크. 다음 최종 근무 씨는 홍대인데 저는 오늘 여기서 빠이빠이 합니다. 귀엽지? 아니 나처럼 뭐 잘 잃어버리는 사람 딱이다. 그치 이거 이렇게 벗으면 짜자잔. 핵 인싸템 쓰면 짜자잔. 아니 이거 되게 예쁘다. 그치? 빠이빠이 안녕. 끝. 언니 옷이랑 커플. 저는 퇴근. 오 여기 약간 너무 골목에 있어. 여러분 저는 지금 일요일 아모레퍼시픽 본사로 가요. 제가 오늘 드디어 마몽드의 라이브 쇼가 있어서 오늘 낮에 잠깐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으로 가는데 떨려요. 이제 라이브 마켓 끝나서 퇴근해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돼가지고 칭찬 잔뜩 받았어요. 진짜 같이 믿고 구매해주신 저희 몰랑이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저 이제 일주일 브이로그 오늘 끝났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산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상 담아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몰랑이들 항상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이제 휴식이다.